이렇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2022년도 이제 절반 남았는데, 네. 남은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갈지, 나라의 운세, 국운이라든지, 시민들의 지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네네. 경기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근데 아직은 계속 시끄럽다?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뭐가 정리가 안 된. 그러니까 북적북적한 느낌? 약간, 약간 막그 시끄럽거든요? 아직은? 근데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약간 바닥부터 약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될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건 사고도, 그러니까 올해에는 사건 사고나 이런 게 계속 이제 끊이지 않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또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한 해에는 약간 좀 발판을 다져야 된다? 근데 내년부터는 좀 그래도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한 해는 다 같이 힘들 것이다. 올한 해에는 좀, 그러니까 이래저래 많이, 그러니까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고, 이게 아직 안정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아직은, 올해에는. 그러면은 시끄러운 거 말고, 네. 좋은 소식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거지, 약간, 우리 여태까지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나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예, 좀 아이 있으신 분들이나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지금 힘드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약간 좀 점점 더 이게 좀 안정? 그러니까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그러니까 올라오기까지가 서서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래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만간에도 안정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큰 일이 좀 일어날 것 같은, 네.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네. 질병도 있고.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예지가 가능하실까요? 코로나나 지금 뭐, 지금 최근에 원숭이 네. 두창으로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질병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사회나,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발달하면서 이제 질병도 발달을 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센 것들, 센 것들이, 그러니까 질병들이 계속 나오겠죠? 이게 안정이 된다, 없어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 거 나온다? 그렇기 새로운 질병이 나온다는 건가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여기 그 코로나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에다가 이게 진화된 더센 코로나가 나왔고, 그러니까 계속 바이러스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거 문제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질병도 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점점 센 것들, 전염병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곤충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올해 말부터 그래도 이제 서서히 차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희망 잃지 마시고 그래도 행복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